오늘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아로니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아로니아는 정말 지금 딱 좋은 계절이죠. 뭐 아로니아 효능은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. 근데 식품으로 먹는 것보다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하죠. 마음이 푸근해야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아로니아 효능은 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눈 건강에 좋아서 먹습니다. 많이 먹으면 어지러움이나 구토나 복통 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. 무엇이든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납니다. 하루에 국말 같은 경우는 한 3g, 생물 같은 경우는 한 50알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보기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맛은 별로 없습니다. 그냥 생물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떫은 맛 때문에 당도를 느끼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유나 뭐 꿀에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분말로 먹습니다. 컴퓨터를 오래 보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피곤해가지고 아로니아를 꼭 챙겨 먹는데요.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선택합니다. 어렵게 먹으려고 하면은 꼭 먹는데 부담스러워서 잘안먹안 먹어지더군요. 이제 저희 냉장고에도 여러 가지 슈퍼푸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잘안 먹습니다.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오늘은 아로니아 한번 챙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끝마치려고 하다가 요즘에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식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마음적 여유, 조금 긴장을 푸는 듯한 느낌을 오늘은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추가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뿌듯하다가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. 구독해달라고 구걸도 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쉬움에 선뜻 이야기도 잘 꺼내지 못합니다. 그래도 한번 구독하기 한번 요청해 봅니다. 나눌맨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. 좀더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나눔의 아이콘 나눌맨. 아직은 서투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나눌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.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.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.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.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